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그룹사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대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한 당선인의 종목을 단타성 종목 그리고 중소형 종목을 들어가기보다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선인의 정권과 그리고 맞물려 있는 그러한 색채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당선 초반에는 관련한 그룹사들 그리고 대기업군들 위주의 수혜 관점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신세계 그룹사 내에서도 수혜 관점이 존재하고 핵심 계열사이자 리오프닝 수혜 기업을 한번 살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이제 간략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신세계 그룹사에서 이제 해외 유명한 브랜드들을 수입을 하고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유통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신세계 톰보이의 이제 스튜디오 톰보이라는 여성복 브랜드와 캐주얼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등을 자체적으로 기획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해외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등과 그리고 비디비치 등의 자체 브랜드들을 이제 생산 판매를 하면서 라이프스타일 패션 부분과 그리고 코스메틱 사업 부분이 주요 사업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 부분만 보았을 때는 패션 부분이 70%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 아닌데 그래도 코스메틱 부분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매출이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2021년도 보았을 때 생각보다 선방을 하였다. 그리고 개선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스메틱 사업 부분이 영업이익 반영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메틱 사업 부분의 이제 강세나 성장 부분이 특히 이 기업의 주가에 이제 탄력성을 확대시키는 주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코스메틱 사업 부분이 이제 리오프닝 시대에 다가올수록 외부에 이제 바깥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햇빛을 피하거나 아니면은 화장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인구수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그리고 실적 개선세, 사업 개선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기업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액면 분할을 진행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본인들 또한 이제 올해 그리고 나아가서 2023년도에는 고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한번 내비쳤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액면가가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지면서 오히려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10만 원 이상이었던 우량 기업으로 보았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오히려 5만 원 이하로 현재 가격대로 따지면은 3만 원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이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만 원 이상대에서 유지를 했던 기업이고요. 과거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당시에 30만 원 이상의 주가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메틱 사업 부분의 강세 때문에 영업이익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다 보니까 30만 원 이상 갔던 적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총 사업 부분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코스메틱 사업 부분이 실적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눈여겨보기보다는 우선은 리오프닝과 그리고 그룹사 자체의 수혜 관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우선 지금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자면 18만 5천 원 부근 한번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액면 분할 이후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욱더 많다라고 생각을 되고요. 그리고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에 이제 실적 시즌이 완전 마무리되면은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향 조정될 기업들이 상향 조정되면서 빠르게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 또한 단가, 그 주가의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 관점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 프리미엄 비슷한 착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 공약주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